일반 차량이 아니라 재고 차량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어디서 지어내신 것 같은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핸드폰도 아니고 집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5년 동안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고. 구독과 좋아요 세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세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세게 세경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중고차 허위 딜러는 도대체 어떻게 사기를 칠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 건데요. 제가 오늘 잠입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찰서에서 찍는 이유는 허위 딜러들에게 약간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판매하라고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오프닝은 경찰서에서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허위 딜러 사이트 있잖아요.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 들어가다 보면은 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차들을 올려놓은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해서 이러한 돈이 있는데 좀 가면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그쪽에서 당연히 이 차 있습니다, 오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믿고 그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현찰로 산다고 할 거고요. 차 종은 현대 그랜저 아이즈로 선택을 할 겁니다. 좀 이동을 해가지고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위 딜러 좀만 기다려라. 자, 허위 딜러한테 한번 가볼까요? 자, 세게 세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딱 봐도 허위 중고차 사이트예요. 허위 중고차 사이트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그랜저를 검색을 하니까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지금 제가 구입하고 싶은 차량이 그랜저 IG 차량 한 17년식에서 18년식 2.4 프리미엄 차량인데 보통 시세가 2000대 초반에서 한 중반까지 가요. 5만 키로 기준으로 그 정도 다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한 만 키로도 안 된 차들이 다 천만 원 안짜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왜 제가 2.4 딱 한 모델에 한 등급을 정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하기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딜러가 딱 저를 물었다 하면 저 바로 갈 겁니다. 중고차 매매 상사로 가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기를 치고 다른 차로 돌릴지 궁금합니다. 지금 가격을 어떻게 돌릴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그랜저 IG 2.4 GDI 프리미엄 여기 보이시죠? 3,000만원에서 할인해가지고 1,030만원 써있습니다. 그리고 할부시 월 21만원 그래서 48개월을 낸다고 써있고요. 자, 그리고 2019년식이고요 638km 탔어요. 새 차예요. 신차라고 보면 무방하시고요. 판매자 차 주연 여성분이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여자 딜러겠죠? 근데 웃긴 거는 전화를 하면은 여자분이 받아요. 받긴 받는데 이것도 도용 같기도 하고 일단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화를 해도 여자가 받아도 나오는 건 남자가 나와요. 이건 뭐 공식 아니겠습니까? 중고차 허위에. 자, 한번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넷 보고 연락드려요. 네네. 중고차 단지 맞나요? 네, 맞아요. 그 그랜저 IG 차량 보고 연락드렸거든요. 차량 번호 좀 불러주세요. 네네. 이거 지금 1,03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네. 이거 1,030만원 맞나요? 아, 그렇구나. 이거 뭐 할부로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밑에 할부가 써 있어가지고. 아니요, 할부로 꼭 안 하셔도 되고요. 1,030만원에 이전비 매너미와 추가하시는 건데. 네네. 일시불로 하셔도 되고 할부도 하실 수 있어요. 이전비랑 매도비가 얼마죠? 잠시만요. 네. 8% 나올 거고요. 네네. 수수료가 82만 4천원 나오고 매도비 30만원 이렇게 하시면 총 비용이 1,142만원 나오세요. 아, 그럼 1,142만원만 있으면 차를 가져갈 수 있는 거네요, 보험료 따로 해서. 그렇죠, 보험료는 개인별로. 만약에 할부로 하신다고 하면은 네. 60개월까지 가능하시고 네네. 일시불로 하신다고 하면은 1,142만원만 주시면 되세요. 아, 그렇구나. 혹시 그 IG 차량이 이거 말고도 좀 있나요? 제가 ID 2.4 프리미엄을 보고 있는데 잠시만 제가 네. 촬영 확인해 드릴게요. 네. 프리미엄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네. 색상은요? 색상은 뭐 흰색이 좋은데 뭐 가격이 네. 저렴하면은 검정색도 상관없어요. 그럼
핸드폰 하시니까 핸드폰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17대인데 네, 엄청 많네요. 경유로 보실 거예요? 네. 2.4 프리미엄이요. 2.4 프리미엄으로? 네. 중고차 매장이 엄청 큰가 봐요. 정도. 네네. 저희가 한 군데만 얘기해요. 신분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신분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주안에도 있고 그래서. 아 그래요? 주안 쪽에 있는 네네. 데서 볼 수는 없을까요? 너무 먼데. 주안이면은 잠시만요. 필 색깔 보신다고 했죠? 네. 가격은 이 정도로 네.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현찰로 네. 구매할 거예요. 네네. 현찰로 구매할 거고 네, 이 정도 금액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프리미엄 말고 익스클루시브는 어떠세요? 익스클루시브도 상관없는데 연식이 어떻게 되죠? 키로스랑? 잠깐만요. 네. 키로스는 지금 2만 키로 정도 탑구가 18년식이에요. 가격은 이걸로 맞출 수 있어요. 연식이 내려가서. 쪽 연식이 내려가면 좀 더 싸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가 등급이 높아요. 아 그래요? 키로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이건 신차던데요 보니까. 네 얘는 거의 신차급이고 익스클루시브 얘는 등급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얘가 옵션도 그렇고 해서 조금 더 추가되어 있는 게 있어서 아 혹시 거의 사고는 없나요 혹시? 아 사고 없어요. 그럼 할부가 남아있고 이런 건 아니죠? 아 네 전혀 없어요. 아 그냥 가면 그대로 살 수 있다? 네 얘가 그 아까 그 가격에서 90만 원 더 싸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90만 원이요? 90만 원. 그랜저 아이지? 네, 940만 원이네요. 940, 그랜저 아이지. 그게 그러면은 네네. 지금 연식이 18년식이라고요? 네, 18년식이에요. 18년식 2만 키로 익스클루시브 해가지고 940만 원. 네네. 얘가 아. 만약에 보실 거면 등급도 높고 네네. 2만 키로도 많이 탄 요즘 아니거든요. 사람만 관리가 잘해서면. 어, 썬루프도 있나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있어요. 어, 썬루프도 있어요. 아 썬루프는 없네요. 아 없어요. 아 좀 아쉽네요. 저 썬루프 찾으세요? 아 지금 왜냐면은 좀 데이트를 하다가 네. 좀 위에 별을 네. 좀 봐야 되잖아요. 하면은 네 썬루프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좀. 네. 네네네. 지금 혹시 벨지 시트는 어떠세요? 어 상관은 없어요. 깨끗하기만 하면. 아 벨지 시트가 있는데 사람 깨끗하긴 하거든요. 네. 관리가 어려우실까봐 아직 이거 아 그럼 관리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가격이 얼만데요? 아 얘도 1040이요. 1040? 그건 새 차인가요? 19년식 7천 키로 탄 거예요. 몇 년식이요? 19년식 아 그것도 주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러면 당장 좀 갈 수 있을까요? 네. 몇 시까지 오실래요? 어 제가 여기서 부월동에서 가면 한 뭐 30-40분 걸리지 않을까요? 주안 매매단지로 오실래요? 어, 뭐 일단 주소 하나 찍어주세요. 그 뭐 딜러분이신가요?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이? 예예. 아 직접 오시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준비하고 아. 나갈 테니까. 네네네. 같이 동시에 출발하죠 그러면? 아 그러면은 도착 예정 시간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가서. 저도 한 15분밖에 안 걸려요. 아 그럼 주 15분밖에 안 걸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소 하나만 찍어주실래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주소 찍고 그럼 얼마나 걸리는지 연락.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일단은 2차 시세들로 말씀드리자면은 한 2000대 중후반 정도 하는 차량이고요. 지금 1000만원대 뭐 1040만원? 뭐 940만원에 맞춰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예상컨대 이 여성분은 일단은 딜러가 아니고 TM 분이에요. TM 전화만 받고 전화로 땡기는 그런 부류인데 어차피 가면 남자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 수 있을지 이렇게 녹화까지 한 건 모르겠죠. 저희가 영상 찍는 것도 모르겠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근데 사고 무사고다. 할부도 안 남았어. 거기다 키로수도 짧아. 신차야. 뭐 차도 있어. 그러면 뭐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완전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주. 구독자 여러분들은 허위 매물에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아니까. 자 그러면은 허위 매물에 당하는 생생한 현장 속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바로 가시죠. 세게. 세게.
지금 딜러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차를 못 타고 오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닝이염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모닝을 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가 있는 곳은 인천에 위치한 주한 매매단지인데요. 얼마나 대단한 허위 딜러인지 한번 제가 한번 상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무사고에다가 뭐 차 있고 키로수 짧고 할부도 이제 안 남아 있고 그런 차인데 도대체 뭘로 이렇게 액션을 취할까? 딜러가 오라고 한 매매단지에 거의 다 도착을 했거든요. 자, 저는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도착했는데 어디 계세요? 지금 사무실 있어요. 뭐 사무실 올라가 있을까요? 아니요, 주차장에 계세요. 얼마나 걸리죠? 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직접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5분 남았어요. 5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직접 온다고 했으니까 남자가 오겠죠. 남자가 100% 올 건데 자기 온다고 끝까지 말을 하네. 지금 역시나 남자 딜러가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네. 누구시죠? 그 유지영 팀장님 보고 연락 주신 분 아니세요? 아까 여자분하고 통화했는데? 네네, 여자분이. 아, 그분이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지금 업무 처리 때문에. 아, 업무 처리가 바빠서. 차량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오실 거니까. 아,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예. 아, 제가 오셔서 좀 당황하겠다. 차가 여기 몇 대 많다 그랬었는데, 막 17대? 이렇게 있다고 했거든요. 네, 좀 많아요. 차가 어디 있는 거죠? 여기 3층에 있어요. 아, 네. 지금 바로 차 보고. 네네네. 그 차. 이 차가 아까 그 차인가? 네네. 이게 첫 번째 차량이고요. 네. 두 번째 차량은 여기서 한 2분 거리 옆 단지에 있으니까 이거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 그 옆에 있는 차, 이게 뭐야, 등급이요? 이게 IG. 익스프레스고, 그냥. 이게, 이게 뭐 천 얼마야? 1040? 네네. 1040만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고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무사고 차량이시고. 네. 사고 차량을 보여드릴 리가 없죠. 아니, 역시나 해서 좀 사고가 조금이라도 있나. 네. 고지를 받은 게 없으니까. 1040만원. 이거 받은 소리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네. 일단은 무사고 차량을 시키시고요. 받는 소리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소리상으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디 뭐 교환이 들어갔다던가 환급이 들어갔다던가. 일단은 사고는 없는 차량이에요. 없는 차량이에요. 주요 골격구이가 막 받치지 않은 이상 사고 차라고 안 되기 때문에. 차 엄청 깨끗하다. 네. 이 차 왜 이렇게 싸지라고 해요, 근데? 차는 싼 게 아닌데. 아, 그래요? 네. 그냥 일반적인 시세를 비교하셔가지고 따라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 차도 많이 알아보셨죠. 알아봤는데 네. 엄청 많이 차이 나는데? 그렇죠. 네. 일반적인 차량은 당연히 일반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차랑 이거랑 뭔 차인데요? 재고 차량은요? 재고요? 네. 재고 차량이 뭐죠? 재고 차량은 한마디로 기업에서 넘어온 차량이라고. 기업에서? 아, 그럼 이거 좀 임원급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차인가요? 누가 타는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출근은 뭐 바로 가능한 거예요? 네. 24,000km? 차 엄청 깨끗하다. 아, 액션 제대로네요. 아니, 기업에서 넘어온 거예요? 네? 기업에서 넘어온 거예요, 차가? 네. 차는 엄청 깨끗해요. 편하게 보고 계시고요. 네. 제가 전화 한통 한번 하고. 아, 네. 차는 마음에 드네요. 차는 괜찮아요. 네, 차는 괜찮아요. 이게 몇 년식인가 했죠? 이게 19년식. 잠시만요. 19년식? 19년식? 17년식인가? 아, 차는 엄청 마음에 들어요. 차는 괜찮아요. 네. 17년? 이거 차는 거기까지 되죠? 아, 예, 네네. 아이고, 지금 시끄러우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온 나라에서. 네, 또 트럭에서 안 되니까. 차는 엄청 마음에 드는데? 차는 엄청 마음에 드네. 네, 익스클루시브라고 이게. 아직 셀프가 없어서. 셀프 있는 거예요. 좀. 네, 좀 아쉽긴 한데. 차는 괜찮네요. 1040에다가 뭐 이전비가 몇 프로죠? 이전비 8% 들어가요. 아, 8%? 네. 그러면은 뭐 1040에다 8% 이거 뭐 1200이면 다 되겠네요? 뭐 이 매도비 아까 말씀하시던데 보니까. 네, 매도비도 33만원. 차는 마음에 드는데. 또 차 또 보러 갈까요? 다음 주에? 다른 거? 다른 차. 네, 이거 괜찮은데 아, 셀프가 좀 아쉽네요. 아, 셀프 있는 걸 좋아하시구나. 네, 좀 조금 아쉬워서. 혹시 그 다른 차 두 대 보셨잖아요. 네. 그 다른 거는 혹시 썬루프가 있었나요? 있었는데 차가 뭐 아까 뭐라 하셨는데? 이 차는 괜찮은데 썬루프가. 네, 썬루프가 없어서 괜찮은데. 일단 이 모델 하나 있으시고. 네. 옆에 단지 가서 한 대 더 보시죠. 네네. 한번 보셔보세요. 썬루프가 없는 거죠? 네. 아, 그래요? 아까 전화 받으신 분이 여기는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렇게 전화 받아서. 이거는 뭐 등급이 어떻게 돼요? 네. 프리미엄. 죽여주네 아주. 이상한 차를 계속 막 갔다가 보지네. 아, 여기까지만 끌려다닐까요, 여러분? 아, 힘들다, 힘들어.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차를, 첫 번째 있던 차를 산다고 하고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차 살 거예요, 첫 번째 차. 1040만 원짜리. 이건 얼마예요? 얼마? 팀장님이 얼마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썬루프가 있는 데 중에서 렌즈 이벽이 있어요. 트럭도 많고 사고가 있어요. 요게? 네. 이거는 사고가 없고? 네.
아까 그 차랑 이 차랑 둘 다 사고가 없는 거네요? 그쵸. 아, 그렇게 봤을 때는 옵션도 둘 다 뭐 비슷비슷하고 키로수가 얘가 더 적은 거 봐서는 저는 이 차를 추천해 드릴게요. 아, 어떡하지? 아까 그 차 살까? 아까 그게 한 단계 높은 거라 했잖아요? 그치, 익스클루시브인데 옵션이 둘 똑같이. 아까는 여기는 HID던데 그거는? 네. 그거 좀 다른 건가 보나? 실 똑같나? 아까 그 차로 간 거 같은데? 네, 그 차로 하셔도 돼요, 이 차로. 네, 그 차로, 아까 그 차로 할게요, 그러면. 네, 그 차로. 네, 그 차로 하고, 마지막 확인만 더 하고, 그 다음에 그 차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몇 개란 거? 100만 차이면은? 뭐, 어떻게, 이거 보는 거예요, 제가? 네, 그 설명 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간단하게. 차는 등록증이시고, 차 번호, 2번호로 출고하실 거고요. 저 앞에 있는 차? 네네. 네네. 중요한 거는 이제 3번이죠. 네. 압류나 저당권이 잡혀 있나 없나. 네. 검사 기간 한번 확인하시고 네. 4월 4일날 가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시는 네. 거고요. 이건 뭐예요? 어떤 거요? 캐피탈 써있는데? 그냥 여기 차주가 네. 자기는 이 차를 팔 때 할부할 때 네. 그냥 KB 캐피탈 이용해달라 이거고요. 아, 팔 때? 네. 네. 그리고 재고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성능 기록부고요. 같은 차량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는 거 차량 등록번호 보고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네네. 그리고 사고 이력이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재고 차기 때문에 네. 이 가격에 살라 그러면은 보험을 기업 보험을 들어야 된다. 일반 보험을 들려면은 원래 가격을 사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일반 보험 하면은 원래 가격이 일반 차량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원래 원하는 보험을 들려면은 일반 가격 주고 사야 되고. 그렇죠. 네, 아무튼간에 네. 재고 차량 구매하시려면은 재고 보험 가입하셔야 되고. 구매하고. 뭐가 낫다? 그냥 돈이 소멸되고 안 되고 이 차이예요. 신용이나 네. 금전적으로 문제가 안 되신다 그러면은 재고 차량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신용 불량 잡은 그리고 당장 목돈 나갈 거 이런 거 아예 없으신 분들을 위한 상품이시고요. 그럼 저게 지금 얼마인데요? 그 일반으로 사면? 일반으로 사시면은 한 2천. 근데 이거 LPG인데? LPG는 택시인데? 금액 순으로 보신 거고. 네. 올라갈수록 이거. 차량 등급은 좋아지시고요. 키로수도 짧아지죠. 키로수가 엄청 많아지는데? 9만, 11만 이러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중고차 허위 딜러가 허위 매물을 파는 거에 대해서 잠입 취재를 해가지고 실태를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참 어이가 없죠? 일단은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은 차를, 싼 차를 무조건 있다고 합니다. 차는 있었어요. 그 차를 마음껏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이 차가 마음에 든다, 구매를 하겠다 하니 사무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썰을 푸는 거죠. 액션을 취하는 거죠, 결국은. 거기서 이 차는 대기업에서 나온 재고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년 약정을 들어야지 차를 살 수 있고요. 보험료를 5년 약정을 해야 되는데 1년 보험료가 일반 보험료보다 한 4배에서 5배 정도가 나온대요. 100만원 나온 사람들은 500만원 나오고 200만원 나오는 사람들은 10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그걸 실효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무조건 들어야지 이 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죠. 일반 차량 가격과 똑같은 거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일반 차량으로 그냥 일반 보험료를 내고 사실래요? 아니면은 재고 차량을 구입을 하셔서 5년 약정에 보험료를 많이 내고 사실래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 치는 거예요. 어쨌든 가격이 똑같고 거기서 돈이 없으면은 저신용 할부나 뭐 저희가 할부로 내주겠다. 결국은 할부로 쓰게 해가지고 그 가격에서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아, 할부는 하기 싫다.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가격에 해달라 했더니 그러면 차 연식은 떨어지고 키로수는 올라가고 사고 차량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냥 내가 그러면 그렇게 찾아서 사지 왜 이렇게 매매 상상까지 가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을 맞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헛소리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중고차 허위 매물에 대해서 이렇게 잠입 취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그리고 마지막에 잠입 취재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좀 잘렸어요. 근데 잘린 걸 제가 이제 앞전에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게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고차는요, 여러분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차를 사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싸고 좋은 차는 없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웃긴 게 소비자 분들도 똑같아요. 싸고 좋은 차를 사려고 욕심을 내니까 이렇게 허위 매물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이런 차는 배제,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제가 딱 봤을 때 이 차는 왜 이렇게 싸지? 말도 안 되는데 하는 차는 무조건 허위 매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허위 매물이 없어지는 그날과
구독자분들과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허위 매물을 당하지 않는 그날까지 계속 달리고 저는 유익하고 유쾌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계형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허위 세계 세계. 아, 아까 진짜 좆될 뻔했잖아. 여러분들, 아까 전에 딜러가 눈치 깠어요, 영상 찍는 거. 그래가지고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근데 아, 꿋꿋이 이렇게 영상을 찍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진짜 오늘 아침부터 계획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건데 하루 날릴 뻔했어요. 진짜 존나 짜증날 뻔했는데 딱 의심하는 거에서 마무리가 돼서 다행입니다. 뭐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잖아.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 진짜 오늘 걸렸으면 좆될 뻔했네. 진짜 하루 날려서 개빡칠 뻔했는데. 아, 다행이야.